이제부터는 버텍스 편집과 관련된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탭키로서 에디터 모드로 들어갔고, 버텍스를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개 선택하고, 버텍스로 가고, 커넥트. 선택한 버텍스들을 패스 형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텍스와 버텍스를 연결해 준 엣지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번에 여기 하나, 여기 또 쉬프트키로 두 개, 다 이쪽 네개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버텍스, 커넥트 버텍스 패스의 단축키는 J키입니다. J. 그럼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들을 쭉 연결해 준 엣지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두개 선택하고 또 요쯤에 한두개 선택하고 이렇게 여기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한 쌍, 한 쌍, 한 쌍, 둘, 둘, 둘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를 갖고 커넥트 버텍스 패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버텍스들이 쫙 이렇게 연결됩니다. 컨트롤 J. 그런데 얘들을 버텍스가 갖고 페어 쌍 단위로 한쌍 단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개 연결, 두개 연결, 두개 연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컨트롤 J. 여기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쌍한쌍한쌍이 상태에서 버텍스에서 그러면 또 여기는 이제 연결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상태 해제하고 여기에 연결 여기가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좀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쌍, 한 쌍. 한번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커넥터, 버텍스, 페어스. 여기는 연결되는데 여긴 좀한칸더 떨어져 있으니까 연결 안 됩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는 거. 컨트롤 J. 다른 것들 다 취소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쓸 때를 대비해서 놔두고 이번에는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클릭 이두 개의 버텍스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쉬프트 키를 누르고 두 개의 버텍스를 연결해 주는 엣지를 추가해 주려고 하는데 이때 F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갖고 또 한번 F를 누르면 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컨트롤 J, 컨트롤 J.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버텍스에서 얘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연결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 커넥터 버텍스 페어스 얘도 연결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좀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대기 두고 이번에 버텍스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버텍스에 보면은 슬라이드 버텍스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버텍스. 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되게 됩니다. 주변의 엣지를 따라서 이 버텍스가 주변의 엣지를 따라서 오브젝트의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때보다도 좀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여기에다가 Shift A 하고 본키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G키를 눌러서 조금만 이렇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준다. 버텍스 하나 선택해 주고
얘를 좀 이렇게 요리조리 좀 옮겨줄 건데, 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좀 유지하면서 버텍스를 이동시켜 주고 싶다. 그때 버텍스에서 슬라이드 버텍스 씁니다. 엣지도 오브젝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동시켜 줄때 슬라이드 엣지란 명령을 이용했듯이 얘를 그냥 갖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주변의 엣지를 따라서만 이동합니다. 기존의 오브젝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엣지를 따라서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할 때, 슬라이드 버텍스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 모델링 할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버텍스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하고 모두 선택해 주겠습니다. 둘러서 모두 선택하고 버텍스로 왔고 스무스 버텍스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줄여서 스무싱을 좀더 올려주면 좀더 부드러워지고, 리피트를 몇번할 거냐 올려줄수록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스무스 버텍스는 오브젝트를 좀 부드럽게 처리해 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좀 빼주겠습니다. 빼주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각진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쪽 X축 방향, 뭐 Y축 방향도 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 Y축도 이렇게 평평해지고, 즉 부드러워지지 스무스가 적용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Z축 방향만 이렇게 스무스가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